자,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번에는 읽기랑 관련이 됩니다. 자, 읽기랑 관련된 상황, 조금 이제 접근을 해보자면요. 읽을 줄 안다. 특히 글을 읽을 줄 안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냐면요. 미국에서 흑인 노예들에게 읽는 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 글을 알게 되면 자기가 판단하려고 하고 더 이상 노예로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전에 이런 그 요구절을 한번 같이 봐요. 세상에서 가장 착한 검둥이도 글을 알면 버릇이 없어진다. 지금 저 검둥이에게 글을 가르치면 마음대로 부릴 수가 없다. 당장 말을 듣지 않을 거고 그런 노예는 주인에게 쓸모가 없다. 노예에게도 좋을 게 없다. 만족을 못하니 불행해진다. 이거 뒤에 건 사실은 핑계죠. 주인에게 더 쓸모가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느냐에 대한 대답은 노예로 살지 않고 자기가 자기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모르면 남이 알려준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실질적인 노예입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읽고 판단하고 평가하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왜 해야 하느냐라는 주제에 대한 답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우리는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전자에 새겨진 능력이에요. 그건 아주 오랜 진화 과정에서 우리가 획득한 능력입니다. 주로 이제 감각의 능력이기도 해요. 우리가 뭘 보고 눈으로 오감으로 뭐 또는 그 밖에 이제 많은 감각으로 세상을 알아가고 그걸 통해서 판단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중요한 기능이죠. 능력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감각을 넘어서서 파악하는 능력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자연적인 능력이 아니고요. 문화적인 능력입니다. 즉 우리가 감각에 거스르는 어떤 것일지라도 다른 방식으로 탐구해서 알아낸 그런 부류의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은 여기서 한 200걸음 떨어져 있다고 감각해요, 우리가. 근데 연구에 따르면 물리학과 천문학 이런 연구에 따르면 8분 얼마 걸리는 거리에 아주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감각을, 즉 우리의 유전자에 새겨진 방식의 능력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는 완전 다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을 넘어서는 차원의 어떤 또 다른 지식들이 있다는 하나의 사례인데요. 그게 바로 언어에 담겨서 우리에게 전수됩니다. 보관되고 전수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즉 자연스럽게는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언어 안에 주로 담겨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의 감각적인 능력을 뛰어넘는 지식, 이걸 얻기 위해서다. 근데 그게 뭐가 좋으냐? 그건 세상의 진실을 아는 거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 진실이 바탕이 돼서 우리는 이 문명을 건설할 수 있었고 위험을 피할 수 있었죠. 몇 년 전에 우리 코로나 유행할 때 열심히 이 지식, 바로 그 지식을 활용해서, 그런 부류의 지식을 활용해서 백신 만들고 접종해서 인류가 대체로 건강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안 그랬으면 진짜 많이 죽었을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감각을 넘어선 지식 때문이고요. 그걸 우리는 글을 통해서 또 공부를 통해서 익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더 자유롭게 살고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비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공부 덜 하고 싶죠. 근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공부를 제대로 된 공부, 수능 공부 말고요. 하여튼 제대로 된 공부를 하는 거. 이거는 우리 인생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이제 그렇게 글로 써 있는 것들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이런 활동이 인문학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이따 얘기했지만 그게 확장돼야 되고요. 자연과학, 기술, 수학, 디지털, 예술 다 포함해야 되는데 한동안은 이 인문학이 어쨌건 그 글에 담긴 지식을 다루는 영역이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 인문학이라는 걸 우리가 말로는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막연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리고 개념적으로 봤을 때 인문학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보통 지금은 대학 중심으로, 그러니까 대학의 단과대학, 그 예를 들면 뭐 인문대학 또는 뭐 성균관대 같은 경우 문과대학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단과대가 하는 게 인문학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촘촘하게 한번 구분을 해보면 첫 번째 부류는 연구 인문학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봐요. 내가 만든 말입니다. 책에 안 나와 있어요. 논문에 없어요. 연구 인문학은 서양 전통에서 라틴어로 Studia Humanitatis 이렇게 불렀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가면 로마 시대까지 가요. 되게 오래된 전통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건 Human Study예요. Human Study. 그러니까 딱 감이 오죠? 인간을 주제로 삼아서 연구하는 겁니다. 인간의 죽음, 고통, 슬픔 이런 것들 연구하는 게 다 이 연구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더 세분하면 어떤 과목들이 그걸 해왔냐면 언어, 문학, 역사, 철학, 예술 이런 것들이 이 연구 인문학 영역에 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철학을 전공하면 여러 가지를 하죠. 그리고 가령 최근에는 우리 신기술이 등장했죠.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걸 또 탐구해 보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 어떤 관계가 있고 영향을 끼치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되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고 등등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연구하는 거죠. 연구 인문학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 인문학. 이것도 내가 이제 구분한 명칭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인문학으로 부르는 전통 중에는 아르테스 리베랄레스 이렇게 부르는 전통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리버럴 아츠라고 불러요.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 학부대학 아까 그 간판 보이던데 그런 과정에서 배우는 게 대충은 여기에 속할 겁니다. 근데 아르테스 리베랄레스 이 전통은 이제 중세 시대 그 유럽의 대학 내 어떤 구분하고 연관 지을 수가 있어요. 당시에 돈 제일 많이 버는 직종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언제나 빠질 수 없는 게 의학 법학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시대니까 신학이 있었습니다. 의학 법학 신학은 상급 과정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박사 과정쯤 됩니다. 근데 거기 진학하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 누구나가 밟아야 되는,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일곱 개의 과목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 보태지기도 하고 빼지기도 하지만 대체로 일곱 개의 과목이 있었고요. 그 과목을 아르테스 리베랄레스, 그러니까 리버럴 아츠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럼 그 과목은 뭐가 있느냐? 그걸 이제 굳이 삼학, 사과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삼학은 문법, 논리학, 수사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에는 산술, 기하, 음악, 천문학이 있습니다. 이걸 누구나 배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삼학은 문법, 논리, 수사학은 거기 담겨 있는 텍스트가 고전 텍스트예요. 그리스, 로마의 고전들이에요. 주로. 그러니까 그 고전들은 당연히 연구 인문학의 내용과 직결돼 있어요. 언어, 역사, 문학, 철학, 예술 이 내용들, 신학도 있겠죠. 그 성경의 내용. 그런 것들이 사막에 속하니까 이걸 인문학으로 부르는 건 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사과입니다. 사과. 사과는 산술, 기하, 음악, 천문학. 그러니까 탁 봐도 수학, 과학, 그 다음에 약간의 예술인 것 같아요. 자, 수학, 과학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가르쳤느냐? 법대생, 그 다음에 신학대생한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또 앞에 있는 이른바 문법 논리 수학으로 얘기되는 고전들, 이거를 의대생한테 가르쳤다는 거예요. 필수로. 필수로. 그러니까 그 당시 컨셉은 누구나가 이 사막사과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 엘리트라면, 그 사회 최고층 엘리트라면 다 알아야 되고, 그걸 의무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오늘날 함의하는 바가 뭘까? 우리도 사실은 그래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중2 때 딱 갈라져서 수포자는 저기 그 문과 가고, 그 다음에 언어맹은 이과 가고, 이런 식의 접근,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좀 통용돼 왔었는데, 아마 거슬러 가면 1980년대까지는 갈 것 같아요, 최소. 근데 그 당시 중세 유럽에서 채택했던 이 방식, 이게 사실은 복원돼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교과목 더 배워야 할 거 늘었네 이렇게 한탄하지 말고 이유를 좀 같이 따져보겠습니다. 좀 이따 다음 장표에서. 어쨌건 인문학에는 두 부류가 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거는 연구 인문학이고, 연구 인문학은 자기 좋아서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기 좋아서 하는 거고, 시켜도 못해. 누가 억지로 하라고 그래도. 하지만 재밌어서 하는 건데, 그건 개인의 재미고, 사회에서 그걸 인정해 주느냐 마느냐는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연구 인문학 종사자들이 사회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사실 좀 망했다 싶을 정도로 최근에 약해졌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좀 옛날 얘기, 쓸데없는 얘기, 그 다음에 현실을 모르는 얘기 이런 걸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왜 현실을 모르느냐? 우리 현실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중심축, 이게 자연어가 아니라 한마디로 뭐 국문학, 영문학, 중문학 뭐 이런 언어로 하는 그거가 아니라 수학과 과학과 기술과 이런 걸로 확장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분들은 수포자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수학, 과학, 기술 이거 몰라. 그리고 모른 채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이분들의 작업이나 이분들이 하는 발언을 그렇게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별로 기대할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문과 계열 교수들은 다 뭐 지식인 다 이상한 얘기 하는 것 같아요.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난 10분 동의해요. 그렇게 지금 처신해 온 게 꽤 됐고,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인문학의 위기 이런 얘기들이 30년 넘게 계속 되어오고 있습니다. 저 더 체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인데요. 저게 이 동양계 여성이 최초로 영문과 학과장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저 드라마를 보면 첫 편에 나오는데 되게 엉뚱한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 이 영문과 교수인데 그 사람은 초서라는 작가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1400년대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시인이기도 하고 현대에 통용되는 굉장히 많은 영어 문장들, 가령 Love is blind, 사랑하면 눈 먼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되게 많이 생산한, 만들어낸 이제 언어의 마술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노 교수가 초서를 엄청 찬양하는 얘기를 해요, 수업 중에. 근데 학생들은 다 딴짓해. 태블릿과 PC 켜놓고 저 교수 뭔 얘기하는 거야? 저 쓸데없는 얘기 왜 해?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망해가는 영문과가 맞죠. 점점 그런 강의를 학생들이 들으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초서라는 작가가 안 중요하다 이 뜻이 아니고요. 학생들에게 느끼게끔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와 학생 사이에 어떤 교감이 없는 게 이제 지금의 인문학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과 얼마 동떨어졌느냐 하는 거에 이제 단적인 사례라는 거죠. 그래서 저 연구 인문학을 사회가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다른 형태의 역할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여러분께 그 얘기하고 싶은 거는 스티브 잡스가 이 PT 하면서 테크놀로지와 리버럴 아츠 이게 만나야 된다 얘기했거든요. 워낙 유명한 얘기예요. 저기서 말하는 리버럴 아츠를 인문학이라고 번역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인문학이 중요하다 잡스가 얘기했다 이렇게 사기치고 다녔어 그동안. 근데 사실은 스티브 잡스의 리버럴 아츠는 위에 게 아니고 아래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 논리, 수사, 더하기, 산술기와 음악, 천문학 이것까지 포함한 게 리버럴 아츠고 거기 플러스 기술 이렇게 가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얘기를 사실은 왜곡해가지고 인문학 위에 있는 인문학하는 분들이 또 사기치면서 한 20년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정의하고 가야 한다. 이게 이제 그 다음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얘기가 시작됐냐면 우리가 글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에서 그걸 주로 다뤘던 게 인문학이다. 근데 얘네들이 연구 인문학 하는 분들이 좀 잘못했다. 그동안 세상이 변한 걸 몰랐다. 자, 그래서 이제 연구 인문학, 교육 인문학 여기서 이제 연구는 중요해요. 어렵고 또. 근데 그건 사람들이 다 모르죠. 서로. 자기 거가 제일 어렵고 중요하다 뭐 생각하니까. 그러나 중요합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아래에 있는 교육 인문학 영역에서 확장된 언어 이걸 우리가 동의해야 한다. 그리고 그걸 익혀야 한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보통 우리가 리터러시라고 부르는 게 OECD에서 되게 강조하는 역량이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말로 문해력 이렇게 번역하곤 합니다. 근데 OECD 정의에 따르면 리터러시는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에요. 글. 바로 과거의 인문학이 담당했던 바로 그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글을 알아야 삶과 인간과 사회와 자연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글이 즉 언어가 확장됐다. 이게 내 컨셉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삶과 인간과 세상과 자연을 알기 위해서 자연어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잠깐 그 소개했지만 우리 감각 세계를 주로 기술하고 다루는 게 자연어라면 감각을 넘어선 세계를 파악한 다른 접근법이 있었고요. 대충 근대라고 우리가 부르는 시기에 그것이 점점 발전해 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세계 속에 함께 살고 있어요. 감각과 뭐랄까 초감각 둘을 같이 구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거든요. 바로 그 두 번째 영역 그걸 다루는 언어들 이게 있다는 거고요. 그 구성 요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학, 자연과학, 그러니까 물리학, 그 다음에 생명과학, 뭐 뇌과학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하겠죠. 그런 것들과 기술, 디지털, 최근에 추가된 예술 이런 것들을 좀 두루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모두가.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 자연으로서 그리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하나의 인적 자원으로서 공히 우리가 갖춰야 될 능력이 바로 이런 확장된 언어 능력이다. 이게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최근에 마친 책에서 이런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좀 서술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확장된 언어를 살고 있다. 그리고 그걸 다루는 확장된 문해력, 확장된 리터러시 이걸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전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최대한 이것들을 익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초중고등학교 때도 계속 그걸 익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실질적으로 수학이나 이 자연과학이나 뭐 이런 것들도 언어로 이해되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배우는 건 깊이 있는 내용이 아니라 세상을 읽기 위해서 읽어내기 위해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언어로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을 위한
어휘력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소통을 하려면 언어를 알아야 되는데 가령 뭐 쉬운 용어지만 기울기 뭐 이런 용어 이거 한편으로 언어거든요. 그 개념을 우리가 모르면 어떤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의 것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 가령 뭐 회절 이런 말 들어봤어요? 회절? 이거 모르면 세상의 어떤 부분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휘 목록을 갖춰야 되는데 그 어휘 목록에는 이른바 자연어 말고도 수학, 과학, 과학의 분과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뭐 기술, 디지털 관련된 것들이 두루두루 있는 거예요. 그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깊이 들어가기 위한 전제이기도 하지만 즉 그걸 모르면 더 깊이 파고들어서 연구도 못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정도는 알아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좀 기본기를 갖추었다. 기초 체력을 갖추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우리가 같이 탐구해야 됩니다. 우리 연구자들이. 왜냐하면 아직 이런 개념조차 없으니까. 몇 개의 어휘를 어떤 영역에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한심하죠. 근데 다행인 건 우리만 모르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인이 다 몰라. 그러니까 조금 비슷한 처지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경쟁을. 그래서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 갖춰서 사회인이 되는 거가 필요하고 과거에도 필요했고 지금 이제 더 필요하다라는 게 나의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최대한 뭐라고 하죠? 균형 있게 갖추면 좋겠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특정 전공이 있고 그 전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꽤 알겠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들어보지도 못한 그 무엇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최대한 졸업하기 전까지 두루두루 들었으면 하는 거고요. 이런 과목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다른 데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잡스럽게 뭔가를 여러분에게 그 편성해서 이렇게 짜놓는 강의 많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최대한 학교 내에서 개설되어 있는 그런 과목들을 많이 들어보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까지 얘기를 하면 이제 대충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게 왜 필요하냐면 학습 능력 자체를 여러분에게 길러줍니다. 이때 학습 능력은 뭐냐면 뭔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능력이에요. 배울 수 있는. 근데 새로운 거 배우는 게 원래 어려워요. 근데 아예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른바 문송들 그분들이 이 이공계열 관련된 어떤 지식이나 기술 절대 못 배워요. 기본이 안 돼 있어. 수학적인 기초, 과학적인 기초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거나 아니면 무지하게 투자를 해야 돼요. 어렸을 땐 뇌가 말랑말랑해서 금방 배우는데 20살 뇌가 성장하는 게 한 25이면 끝난대요. 그때쯤 되면 이제 이 굳은 뇌를 가지고 엄청 노력을 해야 겨우 배울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뇌가 말랑할 시기까지 최대한 기초 체력을 갖추자. 그 기초 체력은 확장된 리터러시라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갖추게 되면 아까 이제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할 때 기본을 갖췄으니까 그걸 다시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이 직업이 사라질 때 그걸 다른 걸 배워가지고 이제 뭔가 생존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한 재교육 이게 가능해지고요. 지금 수명이 여러분 기대 수명이 한 100살 되거든요. 과거에는 대학 졸업하면 그걸로 평생 먹고 살았어요. 60세까지 정년 보장. 그냥 배웠던 거 한 번으로 40년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그럴 일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미래학자가 어떤 그 예측을 했냐면 지금 세대는 앞으로 직업을 8번에서 10번 바꿀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해요. 미래학자 약간 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절반으로 쳐서 너댓 번은 새로운 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려면 뭔가 기초를 대학 졸업 전에 다져놓고 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하여튼 새로운 상황을 여러분이 응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건 개인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개인의 앞으로의 그 커리어.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인 이슈기도 하고 또 역시 개인과 관련되기도 해요. 뭐냐면 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드디어 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기대 효과입니다. 여태까지 그 우리 사회 그리고 외국도 사정이 비슷한데요. 융합에 대한 이슈가 되게 컸어요. 그리고 크고요. 특히 한국에는 2005년에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이제 생물학자인데요. 이분이 통섭이란 책 그 썼던 게 번역이 됐어요. 한국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통섭, 융합, 통합, 학제간, 뭐 초학제 등등 엄청 많은 비슷한 유의 담론이 있었습니다. 20년 된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실패담만 있어요. 왜 그러냐?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융합인재교육, 이거 엄청 학교마다 화제예요. 저학년도 그렇고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융합인재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건지, 아니 그 전에 융합인재라는 게 뭔지, 아니 더 그 전에 융합이 뭔지, 이게 개념이 안 잡혀 있어요. 정의가 안 돼 있으면 어떤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의부터 해 가야 되는데, 내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게 이제 그 12월 말쯤에 나올 책의 메인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융합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개인의 소질이 아니다. 융합은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만나서 하는 협업의 결과물이다. 뭐 늘 성공하란 법은 없죠. 그러나 그런 방식이 아니고서는 성공한 결과물이 나오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전문가가 안 만나면요, 품질이 떨어져요. 별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영역에 있어야만 상대방이 절대 평생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의 얘기 속에서, 저 사람의 전문성 속에서 영감을 받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문가 집단의 협업, 이게 융합을 낳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여태까지 왜 안 됐느냐? 사실은 기업이건 대학이건 연구소건 간에 이런 협업을 실험해 본 적은 있어요. 그 이 주제도 내가 연구를 좀 해봐서 이제 그 많은 증언을 들었는데, 실패한 이유는 말이 안 통해서요. 아주 단순해. 중2 때 갈라졌는데 말이 통할 리가 없죠. 중2 때 문과 이과 딱 갈라져서 그 길만 갔는데 통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통해서 맨날 할 수 있는 얘기는 뭐 부동산, 골프 뭐 이런 뭐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주식 얘기. 그러니까 실질적인 협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공통의 언어가 없어서, 이게 내가 진단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공통의 언어를 갖춘다면 협업이 가능하겠다. 어렸을 때 익힌 거는 시간 지나도 금방 살아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악기 예를 많이 듣는데, 악기 어렸을 때 배워놓은 몇십 년 안 하다가도 나이 든 후에 그걸 다시 하려고 그러면 금방 회복이 된다는 거죠. 아마 어렸을 때 뇌가 말랑해서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내가 그 상한선으로 보는 건 한 20살 조금 플러스 알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한 절반 정도 시기까지 최대한 공통의 언어를 많이, 이 공통의 언어 확장된 언어입니다, 갖춰놓고 그 다음에 전문가의 길로 가서 충분히 훈련을 받고 다시 만나면, 만나면 그냥 좋은 친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건 기대해 볼만 하다. 그래서 협업의 토양을 만들고, 협업을, 아니 그러니까 융합의 토양을 만들고 융합을 개인의 역량이 아닌 시스템 문제로 바꿔치기 해야 이게 뭔가 성공적인 결과물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에게도 좋고요. 결국 이 융합이 결과물을 많이, 융합의 결과물을 낸다는 건 우리 사회에도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토대가 여기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쓰기, 읽기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글쓰기라는 건 결과물이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하죠. 근데 그 결과물보다 훈련 과정으로서 생각을, 훈련하는, 생각하는 힘과 생각의 근력을 길러주는 과정으로서 이해하는 게 지금 단계에 여러분들에게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읽기랑 관련해서는
단순히 자연어, 이것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근데 이 자연어 플러스, 여러분 자연어가 더 취약하긴 하죠. 그러나 좀 보세요. 그래서 자연어 플러스 확장된 언어, 이것까지 좀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좋겠다 싶은 거고요. 특히 자기에게 취약한 부분을 더 먼저 좀 대학 동안에 그 신경을 쓰는 게 필요하겠죠. 잘하고 있고 재밌어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잘 안 되는 부분을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이런 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 특히 이제 사회 성인들에게 강의하면, 여러분도 성인이긴 하지만 하여튼 사회에 나가서 이제 이런저런 곳에서 강의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를 이제 그 문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한 가지 그 비결 중에 하나는 독서 모임이에요. 독서 모임을 해서, 이 독서 모임은 사실은 전공이 다를수록 좋아요. 근데 뭐 친구끼리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전공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책을 놓고, 일단 어떻게 하냐면 사전에 그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감과 질문사항 또는 토론거리를 정리를 합니다. A4 한 페이지도 충분해요.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토론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씩 다뤄보고요. 하다 보면 되게 재밌어. 세 번째는 끝나고 나서 정리하는 글을 공유하는 겁니다. 각각. 그러니까 읽기 쓰기를 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연어가 중심이 되긴 하겠지만,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럼 어떤 책을 할 거냐. 가장 좋은 거는 유튜브에 소개하는 책 말고요. 신문이나 잡지에 수록된 서평 대상이 되는 책. 왜냐하면요, 거기에 서평을 청탁하는 측에서는 어지간한 검증된 사람이 아니면 이걸 청탁을 안 합니다. 따라서 뭐 거기에도 질적인 편차가 있긴 하지만 최대한 언론사에서 검증한 필자가 채택한 그 책이라면 그래도 아무렇게나 이렇게 고른 책하고는 수준이 일단 한 단계 다르다, 이렇게 염두에 두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 중에 친구들끼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걸 골라서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이렇게 모임을 갖고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교수님도 그 하시지만 저도 이제 몇 번 그 유료 독서 모임 이거 이제 진행을 해봤는데 진짜 돈 많이 내고 해요, 사회인들이.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아직 학생이라서 주변에 배울 수 있는 사람 무지 많아요. 사실은 이걸 잘 활용해야 되는데 사회 나가고 나면 택도 없어요. 누가 뭘 조금 도움 주면 다 이게 금전적인 관계랑 엮여 있고 기회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위로로 독서 모임 참여하고 하는 거예요. 직장인들 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이게 사회에서 이제 뭐라죠? 되게 그 효능감 이걸 이제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있고 뭔가 그게 자기 커리어에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이런 정규 수업이나 뭐 비정규 과목 말고도 친구들끼리 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면 분명히 보탬이 되고 지금 내가 얘기한 이런 확장된 문해력을 기르는 데에도 여러분 특히 이제 이 자연계열 학생들이니까 더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 오늘 강의 내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